안녕하세요. 이웃집 모씨입니다. 지금 여기 가시 요정섬이고요. 우루피 모으려고 돌아다니고 있어요. 일단 서쪽 방향으로 잡혀 있으니까 저기 한번 가볼까요? 그냥 바다에 보이는 보물 표시만 보고 건져올려도 돌아다니면서 루피가 꽤 많이 보일 것 같거든요. 괜히 안 가본 섬이랑 막 왔다 갔다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만 더 잡아놓고. 저거는 보물지도 보물이라 일단 넘어갈게요. 여기 뭐가 있고 어떤 댁이구나. 동쪽 상관없어. 보물 지도를 줬던 친구들인데 아직도 그 몸을 안 꺼내죠. 이쯤인 것 같고요. 70루피만 있으면 트라이포스 보물 인양하러 돌아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50루피 남았습니다. 398루피 정도라서 그러면 50루피가 아니라 좀 더 있어야 되긴 하겠네요. 400이라고 생각하고 55루피 정도 더 얻으면 될 것 같은데. 그냥 난이 때는 많이 나오더라고요. 아, 보이네. 먼저 이렇게 하나 있다. 내려가고 1에서 5층이었나? 10층?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그러면 쉽기도 합니다. 너무 지루한데 하는 사람이 지루하면 보는 사람은 더 지루하죠. 해야 되겠어요. 시작부터 가면 좋은데.
가까이 가야 되겠습니다. 각도만 나오면 돼요. 이번에도 뭐 전리품 나오겠죠. 올라가. 몬스터가 있었네. 누가 준 거야? 뒤에 있는 녀석이 줬나 보다. 폭탄이고. 일단 저기가 북쪽 방향에 보물이 하나 더 있네요. 바람 방향은 아니긴 한데 갈 수는 있으니 가고 있고요. 아니 쯔 이니까 한번 내려볼게요. 있는 게 두 눈섬인지 오 눈섬인지 모르겠는데 트라포스가 있는 것 같아요. 오 여섯 눈섬이네. 그럼 트라포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. 녀석이랑 싸워서 깨면 한 5루피는 나오겠죠. 2대 3대 많이 나왔는데 안 돼. 많이 못 먹었어요. 한 5루피, 6루피 정도 더 있으면 될 것 같거든요. 이쪽으로 들어왔습니다. 여기 지금 빛났거든요. 난 눈판 속에 인양을 시도하고 있어요.
세서 그런가. 안 맞네. 어, 잡았다. 성공했고요. 드디어 마지막 드라이포스를 해석하러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돈 벌기 이벤트도 이제 끝날 것 같아요. 이 정도의 바람을 다스릴 수 있으면 단위 구독에 마법을 쓸 수 있을 텐데. 그냥 그렇다고요. 그냥 헤엄쳐서 가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서 내렸고요. 지도를 다 해석했고요. 일단 1번부터 가지러 가볼까 합니다. 물고기 섬이네요. 섬에 노점상 그것도 있다고 지난번에 폭탄섬 이벤트 그 거래 이벤트 할 때 나왔는데 테리겠죠? 테리 아닌가? 아닌가 보네요. 그럼 배낭 메고 있는 아저씨가 또 있단 얘긴가? 어, 여기 뭔가 있긴 있네요. 25루피 돈도 없어 죽겠는데.
야, 노정은 뭐 나중에 도와면 되고. 빛이 어디였는지 기억이 안 나서. 소리는 나는데 바로 지도로 볼까요? 뒤쪽이네요. 이쯤인 것 같고요. 트레이버스 조각을 얻으면 링크 주머니로 들어가는 건가? 자, 여기 지금 하나 얻었습니다. 그러면은 두 번째 바람의 섬인 것 같으니까 여기로 이동할게요. 어디로 가라고 얘기를 안 해주셨네요. 아저씨는 좀 물고기 상태라고 알려주셨는데. 지금 서쪽 바람을 타고 바람의 섬으로 가고 있습니다. 거리는 별로 안 멀어 보였는데 멀죠? 아니면 지금 다른 걸 보고 가는 것 같네요. 미침인 것 같은데 한번 내려보죠. 잡았습니다.
세 번째는 이쯤이었던 것 같은데 큰 바위 얼굴 섬 상어섬 위에 있네요. 제일 가까울 것 같으니까 가겠습니다. 현재 큰바위 얼굴 섬이 북서쪽에 있으니까 바람을 타고 이동하고 있습니다. 저기 가요. 멀어요. 가도 가도 끝이 없네. 오프가 좀 할 수 있는 공이 많았으면 게임이 좀 빨리빨리 진행됐을 텐데. 자, 얼추 아이고. 얼추 다가왔다고 생각했는데 여긴가 봐요. 내려보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다음은 어디더라? 프롤로 섬으로 이동할게요. 좀 지루하긴 했지만 미리미리 다 해놔가지고 해석하고 돈 모으고 해석하고 그거를 계속 반복했으면은 그럼 그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.
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뭐지? 그 섬 모양을 봐야 돼서 해도 그리기는 안 할 수가 없거든요. 거의 왔고, 아이고 또 도출 폈네. 이쯤인 것 같아요. 내려보죠. 잠깐만 앞에 갈까요? 이번엔 또 항아리인가요? 자, 5번. 증건바위 섬. 숲의 섬이랑 아까 어디니? 저기서 5개째 했고요. 지금 3개 남았는데 이거는 다음 하도록 할게요.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